진 PD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 자세로 일하다가 쥐가 나고 말았네요. 이렇게 진 PD처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, 예상했는데 아 너무 웃긴다.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잘했어요. 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히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? 이야 연기 연기가? 와 다리가 너무 아파가 주물러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맞아요. 힘들어요 진짜. 다리에 지나면 엄청 아프죠. 아,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코가 막힐 때에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그냥 입 벌리고 숨을 쉬어요. 콧물이 나는 게 그냥 더 나아요. 약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. 맞아요 맞아요. 대부분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는 시민들.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생활 속 통증들.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? 다리에 쥐가 날 때 정강이 안쪽을 누르면 풀린다? 진짜요? 바로 정강이에서 안쪽으로 4cm 들어간 요 지점을 10초간 누르면 다리에 쥐가 풀린다는데요. 안쪽을요? 아픈데요? 그래서 아. 우리의 신 PD가 무릎을 꿇고 쥐가 날 때까지 다려보기로 했습니다. 아, 진짜 슬프다. 와, 아, 진짜 아직은 고생이야, 여유로 고생이야. 보이는 신 PD. 아프다, 아프네요. 진짜 아프죠. 어떡해. 얼마나 있었던지. 하지만 30분이 경과하자. 점점 신호가 오는가 싶더니 드디어 아, 대단해요,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. 났어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아, 실험해 봐야겠죠? 아, 얼굴 진짜 빨개졌어. 지금 바로 물어볼게요. 의심 반 기대 반. 다급해요, 다급해. 빨리. 정강이 안쪽을 10초간 눌러봤습니다. 진짜 풀릴까요? 좀 나아요? 잠깐만. 10초가 안 됐는데 효과가 오나 봐요. 아, 진짜요? 플랫이야! 완전 미친 걸렸네? 이렇게 믿기 힘들죠? 우와, 정강이 안쪽을 눌렀을 뿐인데 순식간에 쥐가 풀렸다는 신 PD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다리가 힘들어하네. 네, 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. 지금 쥐가 났을 때 정강이 중간 부분에 네. 이렇게 쭉 힘을 가해주면 이게 쥐가 풀린다는 말들이 있는데요. 이건 진짠가요? 가짠가요? 네, 쥐가 났을 때 정강이 중간 부분을 눌러주면 쥐가 풀린다는 사실은? 과연? 사실은? 진짜? 과연? 진짜입니다. 진짜? 정말 진짜다! 네, 정강이 한쪽에 4cm 있는 부분은 근육뿐만 아니라 그 밑에 신경과 혈관 등이 집중돼서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, 그 부위를 잘 이완시켜주게 되면 근육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을 지나가는 신경 또 혈관까지 이완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해서 쥐가 풀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. 다리 공방이 좋겠네요, 기본적으로. 그러네요. 누르고 있어야겠다. 그냥 해줘도 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